하고자 하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라기보다는 튜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통계학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시계열 분석이 아니고요. 보면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인데 정확하게는 타임 시리즈 베리어블을 컨트롤한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뭐 영상을 찾거나 책을 찾으면 아마 저와 비슷한 레퍼런스를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실제로 환경보건 하시면서 시계열 분석 어떻게 하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할 때 레퍼런스가 없다 하시는데 시계열 분석이라는 단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atic Method for Environmental Epidemiology with R. 이 책이 하버드 팀이 논문을 내는 것을 이제 방법론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NMAP Light라는 패키지를 2009년에 만들어서 하버드 팀이 제공을 했어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년 전에 우리나라 왔던 가린이, 엘 가린인가 하는 사람이 왔었죠. 유럽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논 리니어 렉 모델, 디스트리뷰 렉논 리니어 모델 만든 분. 그 분이 이제 이후에 이어받아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NMS 라이트 패키지, 하나는 DNLM. 이 패키지를 주로 논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두 가지에 대한 튜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형적인 시계열 분석은 저는 이제 보고서에서만 분석을 했고요. 이제 요번에 목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감기가 유행한 다음에 자살이 유행하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몇개 나왔었죠. 이제 그거를 이런 시계열 분석을 가운데로 분석을 하는 거고, 목표는 딱요 논문에 나오는 데이터 정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회귀 분석 모형인데요. 이 회귀 분석 모형인데 다른 거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이거든요.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자살이 이제 올라갈 것이냐라는 걸 보는 거고요. 여기에 계절적인 요소랑 주중인 요소들을 이제 보정할 때, 이 시계열적 변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정하느냐가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다만 이제 보정할 때 여러 가지 사이클릭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갭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왜갭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계열 분석은 굉장히 조작적으로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조작적으로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냐면 이쯤에서 멈추자 이러는 거예요. 모델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시계열 분석에서는 현재 PM10이 올라갔을 때 카디바스큘라 디지즈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렉타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렉타임을 이제 한두 개만 고려해도 5일씩 두 개면 25개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죠. 그래서 전체를 다, 그런 25개의 모형이든 100개의 모형이든 다 돌려본 다음에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을 AIC로 하자라는 게 이제 요 책의 주제예요. 방법론 중에 하나. 이제 이미 뭐 15년, 20년 전 얘기라. 하지만 우리나라에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제가 2012년에 시계열 분석 이걸로 논문을 하나 냈을 때, 주로 사용했던 아리마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요 책이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왜 그렇게 썼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계열적으로 요게 이제 그 자살의 레지듀얼이고, 요거가 이제 실제 자살이고, 이 파란색이 인플루엔자의 픽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의 픽이 있은 후에 얼마 있다 자살이 오느냐, 뭐 요런 건데,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에콜로지컬 스터디죠. 그 생태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시계열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에콜로지컬 스터디로 갑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인 에어 폴루션 헬스라고 이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호트 스터디, 패널 스터디 우선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콜로지컬 스터디로는 여기서 얘기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리그레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다음에 8주까지 자살의 위험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요한 가지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딱 요 논문을 쓸 만큼의 지식과 통계학적 방법을 설명하는 게 이번 시간이어서요.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챕터 3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 챕터 3의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네. 첫 번째 우리가 시계열 분석 공부를 할때 시계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애널리스 리그레션 시계열 회귀 분석, 시계열 자료를 위한 회귀 분석 뭐 그냥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걸 공부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이런 거예요. 시계열적으로 할때 우리의 관심이 뭐냐라는 건데 어떤 장기 추세가 어떤 PM10이라든가 그 PM10의 장기 추세가 심혈관질환의 장기 추세와 관련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장기 추세와 상관없이 며칠 전에 PM10 올라간 것이 오늘의 심혈관 질환에 관련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베리에이션이 현재의 베리에이션에 관련 있냐. 베리에이션과 베리에이션을 관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 추세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시계열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장기 트렌드와 시저널 트렌드를 합쳐서 내일의 심혈관 질환 사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사망을 예측하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의 시계열적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심혈관 질환에 흔들리는 것이 PM10에 흔들리는 거와 관련이 있냐? 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책은 아까 보여드린 책이고요. 이 책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서 원하는 이런 아웃컴이 딱 우리 목표에 맞는 건것 같아요. PM10의 변동이 데일리 모탈리티 변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라는 심플 리그레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애널라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 리그레션을 돌리는데 어떤 계절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은 레지듀얼이 원래는 화이트 노이즈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 변수와 연관성이 없어야 되는데 PM10하고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공부가 저것 때문에 힘들었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튜터라고 쓰면 뭐 R 뭐 튜터라고 쓰면 대부분이 이제 그딱 우리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스텝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데이터 스텝을 하고 리그레션을 돌리잖아요. 대부분의 강좌가 리그레션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 시리즈 공부를 하게 되면 왜 가르쳐 주다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리그레션에서 먹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가 좀 패키지가 많아요. 그래서 타이디버스, DLLM, 지지플라, 루브리데이트, 포캐스팅, G시트, HMS, MGCV 데이터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이 패키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각각의 패키지가 존재하면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뜰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약속하자면 에스티메이션이냐 프레딕션이냐 고민을 하실 거가 될 거고요. 우리는 에스티메이션인 건데요. 에스티메이션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에스티메이션이냐면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냐면 데이 투 데이 체인지 인 모탈리티 카운트가 데이 투 데이 체인지 인 에어 폴루션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지. 모탈리티를 시계열 분석해서 모탈리티를 예측하겠다. 라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탈리티를 통해서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건 요 앞단계예요. 요 앞단계. 그럼 남는 에러 있죠. 에러.
우리가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이 레지듀얼이 원래는 아무런 통계학적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PM10의 레지듀얼과 관련 있으면 이제 이상한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시계열 분석과 시계열 리그레션, 시계열 변수를 통한 리그레션. 그 단어는 사실 리그레션이에요. 오늘 하는 건 리그레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리그레션 구해 볼게요. 이 yi를 이제 모탈리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time varying health count입니다. 그리고 베타 제로는 우리 회귀 분석이고 xt를 pm10이라고 보겠습니다. pm10이라고 보고 et를 에러라고 베타 1을 우리가 원하는 회귀 구수고 나중에 exponential 베타 1 하면 그 저게 되겠죠? exponential 베타 1 하면 하자드 레이쇼가 되겠죠. 자, 제가 죄송한데 이게 아직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 한글로 아직 바꾸진 못했고요. 이제 한글로 중간에 옛날 강의록은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옛날 강의록에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한 건데, 그래서 학회 발표했던 옛날 강의록은 아직 한글인데 요건 아직 영어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마 한글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초반을 좀 정확하게 짚는 게 좋습니다. 시계열 분석하는 거는 한 6줄이면 돼요. 6줄이면 되는데 이게 계속 제가 시계열 분석을 못하는데도 자꾸 시계열 분석을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통계학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논문을 내냐? 저는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귀 분석으로 논문을 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분석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요청이 들어오는 이유는 요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요 XT라는 게 PM10이 있는데 이거를 PM10의 평균이 있을 거고 그때의 변동치가 있을 거다. 요 두 개가 바로 같은 거거든요. XT와 요게. 그럼 요걸 공식에 좀 넣어보다는 거죠. 그럼 위에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리그레션 공식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을 여기다 쓰면 우리 항상 리그레션 되게 쉽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모델에서 GLM 해가지고 아웃컴은 변수 1 더하기 변수 2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하는 거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조금 변수가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숨어 있게 되죠. 인터셉트가 베타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안에 있는 하자드 레이셔가 그러니까 로그 아니 익스포넨셜 베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이 썸 오브 에러 T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똑같은 회귀 분석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시계열적 분석을 나누려면 요걸 좀 나눠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잘 보면 요거를 잘 보면 베타1과 베타2가 같으면 요거와 요거의 똑같은 거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베타2XT만 남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리그레션을 돌리는데 이 시계열적으로 PM10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꼬불꼬불 하잖아요. 꼬불꼬불한 거를 그냥 돌리면 에러가 너무 많이 나고, 꼬불꼬불한 거 그냥 돌려도 됩니다. 결국에 갭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돌리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시즌, 계절적 요소라고 해서 요 계절적 요소라고 또 바꿔보자는 거죠. 뭘 바꿔보자면 요 계절적 요소 요 베타2가 이렇게 되고 이어의 에버리지 있죠. 에버리지 요 이어의 에버리지 요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요 값을. 왜냐면 그 시즌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으니 그럼 요 공식이 되는 거죠. 똑같이 이때도 베타1, 베타2, 베타3가 같다고 하면 합쳐보면 요거만 남습니다. 결국엔 요거가 아니라 얘만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고 여기에다가 위클리도 넣고 다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볼게요. 베타 제로가 있고
어떤 PM10의 연중 평균이든, 연중 평균이니까 롱텀 트렌드라고 보겠습니다. 롱텀 트렌드에 대한 어떤 베타 1 값이 있고, 계절에 대한 베타 2 값이 있고, 위클리에 대한 베타 3 값이 있고, 나머지 레지듀얼이 있겠죠? 레지듀얼에 대한 베타 4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에러 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서 돌리는 거랑, 이게 이어랑 계절이랑 위클리에 대한 어떤 관계가 똑같다고 하면, 요건 그냥 요렇게 돌리는 거랑 같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계열 분석은 뭐냐면, 요거 다 찾아서 없앤 요 에러 텀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시계열적인 거고, 이 에러 텀이 PM10 때문에 바뀌면, 요 에러 텀에 PM 때문에, PM10 때문에 바뀌면, 이 PM10이 여기에 어떤 시계열적인 요소를 빼고도 의미를 갖겠다라고 보는 거죠. 에러 텀이 사실은 요거죠. 레지듀얼. 그러니까 이 베타 퍼의 의미가 뭘까? 라고 고민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를 언미저드 컴파운드라고도 불러요. 왜냐면 측정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분해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측정하진 않았는데 컴파운드인 거죠. 그래서 언미저드 컴파운드를 시계열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다 보정한 다음에 남아있는 요 베타4가 PM10 때문에 바뀌느냐, PM10 때문에 바뀌느냐, 요걸 고민하면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요거를 서브 위클리 플럭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를 넣어줘야 돼요. 오전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 피크를 하잖아요. 햇볕이 있을 때 이제 그 광학 반응으로 오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는 더 넣어야 되겠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PM10 때문에 이제 움직이느냐, 이걸 보려고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는 뭐냐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스터디는 뭐냐면 PM10 때문에 PM10이 움직일 때 카디오바스큘라 디지가 움직인다고 그냥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0일 동안 추적 관찰할 거고요. Y는 300에 랜덤 변수 주고 15 정도를 줄 겁니다. 그리고 PM10은 당연히 여기에다 45를 줬으니 이 PM과 X와 Y는 무조건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M10을 이렇게 놔두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해볼까요? 플랫 x y1 관련이 하나도 없네. 5 곱하기 랜덤. 아 그래도 흔들리니까 네. 그래서 그 rm y1 x 네, 뭐 요런 관계가 있는 상태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인 코사인을 좀 넣으면, 사인이니까 계절적 요소를 좀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0 밑으로. 그러니까 0 밑으로 있는 건 0을 주고 라운드를 해서 좀 보면 이제 요 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데스는 점점 증가하네요. 그리고 시계열적 요소가 있는 데스, 그리고 PM10은 이렇게. 그러니까 PM10과 이걸 보면 우선은 아까 4.5 정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저게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제가 렉을 좀 주려고 그래요. 자, 렉을 주면 렉 타임을 가지고 이제 주려고 합니다. 앞에 렉타임을 주면 앞에 게 미싱 밸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대충 주고 거기에 대해서 렉만큼 줘서 데이터를 줘서 데스를 하고 이벤트를 줄게요. 이벤트는 뭐냐면 그래도 뭔가 보정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벤트 하나 주고 이벤트 데이 주고 데스에 이벤트를 넣어서 10을 하면 데스2가 돼서 이걸 한번 데이터를 보면 이제 PM10과 Y3는 아까 4.5 곱해줘서 관련이 있는 건데 렉타임 6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데스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었으니 이벤트가 있는 날은 무슨 저거예요.
PM10 때문에 사람들이 CVD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날 이렇게 보는 거죠. 나라적 재난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오고, PM10은 찌글찌글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요거 6일을 땡기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리그레션 돌려볼게요. 왜 MT3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리그레션을 돌려보면 데스에 대해서 X가 PM이니까 그래서 아 X가 PM이고 이 X는 시간이죠. 시간 시간적 요소와 PM하고 이벤트를 놔두고 돌려보면 아 PM에 대해서는 음해상관관계가 생기네요. 자 우선 그냥 돌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계열 회귀 분석을 돌릴 때 시계열적 요소 주고 계절 요소 주고 PM 넣고 이벤트를 넣으면 PM이 이제 음해상관관계 나오죠. 왜냐하면 렉타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측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네, 요 그림이 요 그림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예측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mp3를 그린으로 했으니까 mp3가 mp3? mt3네요. 그러니까 요거에 요게 대한 모델이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음해값이 나왔을까요? 요게 예측이 잘 안됐죠. 얘는 감소하는데 그냥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벤트 값과 이거를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점차 증가하게 그때 예측을 했어요. 점차 증가하게 아까 근데 여기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롱텀 트렌드를 여기 있는 롱텀 X의 롱텀 트렌드를 민값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증가하면 여기도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해상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측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평균값으로 예측한다. 평균의 의미로 예측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여기는 감소하게 예측을 해야 제대로 예측인데 증가하는 것처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요런 단점이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요런 단점을 풀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플라팅해서 매칭을 하고 그 피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 모델의 레지듀얼을 구합니다. 레지듀얼을 그리고 이 레지듀얼을 PM 예측하나를 보는 거죠. 네, 역시나 뭐 음으로 하죠. 근데 원하는 거는 바로 요런 부분이 그냥 시계열 분석이에요. 요 레지듀얼을 PM이 예측할 수 있느냐. 더 자세히 말하면 이 PM이 시계열적 요소가 있으면 레지듀얼을 레지듀얼 PM이 예측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PM이 시계열적 요소가 없으면 레지듀얼을 PM이 예측하냐. 요게 이제 그냥 요번 수업의 그 최종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의 베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걸 해보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놔야죠. 그림 그려보면 네, 똑같이 그려집니다. 음으로 관계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엔 심플 리그레션 모델인데 레지듀얼 오브 데스, 레지듀얼 오브 PM10이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려보면 되는데 그려보는 건 그냥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레지듀얼 CVD와 레지듀얼 PM이 레지듀얼이라는 건 시계열적 요소를 제거한 그의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해서 음해 관계가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렉타임을 주지 않아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계열적 요소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빼야 될지 라고 하면 저는 뭐 오토코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튼 오토코릴레이션 얘기를 그 질문을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리마 모델을 공부를 하고 오셔서 아리마 모델은 어떻게 하냐 해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강의록에는 여기 없는데 여기에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토코릴레이션 찾아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데이터 아까 만든 거 좀 티블이라는 좀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은 요렇게 구합니다. 이거를 요 값이 크다 라고는 거는 뭐냐면 지금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요. 그게 전체의 그 평균과의 차이보다 더 크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같은 방향이면 어떨까요?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다. 그러면 같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수가 되니까 썸을 하면 커져요. 근데 화이트 노이즈,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음수고, 음수고 올라가고, 어쩔 땐 양수, 어쩔 땐 음수, 다음엔 음수, 다음엔 양수, 그럼 다음엔 0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오토코릴레이션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 어제의 이펙트가 오늘의 이펙트랑 뭔가 관련이 있으면 이게 커진다. 요런 공식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걸 오토코릴레이션 팩터라고 하고요. 요걸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려봐야 돼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려볼게요. M프로 4-2는 이제 그 그림 여러 개 그리려고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플랫 ACF. 자, 이 플랫은 제가 어차피 사인, 코사인, 롱텀 트렌드 다 했으니까 오늘의 것이 어제 거랑 관련이 있어요. 무조건. 렉이라는 게 무조건 관련 있게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사인 코사인 이벤트로 조정을 한 다음에 이 조정한 걸 하면 어떨까요? 아, 조금 나아지죠. 근데 사인 코사인 정도로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갭 모델이라고 해서 그 갭 모델을 써볼게요. 그럼 갭 모델을 쓰면 거의 다 조정이 됐어요. 아리마 모델로 쓰면 어떻게 되냐? 네. 아리마 모델을 좀 쓸게요. 이제 아리마 모델을 쓰는데, 아리마 모델은 뒤에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할게요. 아리마 모델로 하면, 그, 지금 데스를 어떻게 예측하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1차함수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2일치 평균 주고, 2일치 렉타임 주고, 어떤 게 먼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2일. 여튼,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무빙 앱을 가중평균과 렉타임을 통해서 제가 모델을 다시 이렇게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 212로 가지고 요 데스를 분석한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네, 갬하고 거의 같죠? 어떤 게 더 낫나요? 네, 뭐 첫 번째 렉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지만 이상하게 6개월, 9개월 어떤 추세가 좀 보이죠. 왜냐면 얘도 어차피 정형화된 방식으로 그 모델링을 하게 돼요. 무빙 에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근데 갬은 좀 정형한 것보다는 최소의 ARC가 되도록 해요. 근데 사실 요거까지 없애면, 처음 건까지 없애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면, 그럼 오버 컨트롤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를 쓰든, 갬을 쓰든 상관은 없고, 그냥 회귀분서로 사이클링, 코사인을 쓰면 전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아리마보다 좋은 갬 모델을 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리마 모델로 피팅한 AIC 밸류가 있어요. 모형 적합도, 여기 있죠. 아리마로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갭 모델이 나오면 그걸로 쓴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 모델로 레지듀얼 구해서 AIC 밸류 보고 그거에 대한 그거보다 더 좋은 갭 모델이 있으면 그걸로 쓴다. 요렇게 보시면 좀 쉬운 방법입니다. 그림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 이게 뭔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냥 쓰면 여기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갭 모델과 아리마는 네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오버 컨트롤이 된 거 보이시죠? 좀 냉겨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예측은 얘가 더 잘하겠죠. 예측은 프레딕션. 근데 이렇게 뛴 게 PM템 때문에 뜬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갭 모델로 하는데, 자, 여기서 그 갭 모델을 구해서 모델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리그레이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네. 네. 자, 모델을 보면, 자, 아까 말한 것 중에 대충 100으로 했어요. 이걸 몇 할지는 아직 몰라요. 100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큐빅으로 그 꼬불꼬불하게 예측을 해줘요. 그 다음에 타임을 놓고 요게 이제 요거를 타임을 아까 바꿔도 돼요. 타임 먼스 윅 해서 다 해줘도 됩니다. 다 해줘도 되는데 요 다 해줘도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PM이 요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좀 질문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 데스에 대해서는 시계열정 요소를 뺐는데 이 PM에 대해서는 시계열 요소를 뺀 걸까요? 우리 정국이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뺀 것 같아요. 안 뺀 것 같죠? 그럼 공식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PM을 1로 넘기면 PM 데스 빼기 PM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러고 이렇게 돌리면 PM에 대한 시계열정 요소를 뺀 건가요? 안 뺀 건가요? 보정을 한 거. 그쵸? 네.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 질문이 저번 강의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PM의 레지듀얼과 데스의 레지듀얼을 구해서 이 관계를 했을 때도 똑같이 값이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굳이 제가 정확하게는 요렇게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한 건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요게 책이 없어서 그래요. 그 책이나 그 유튜브 강의는 딱 요 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자, PM의 레지듀얼과 데스의 레지듀얼에서 둘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제 같죠? 그쵸? 그래서 요걸 구하는데 좀 들리죠? 얘의 에러와 얘의 에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리는 거지만 원칙은 요렇게 해서 통계를 돌리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자세한 내용은 요게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다시 한 번은 이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 책을 따라가려면 NMAP 슬라이트라는 패키지가 2009년에 만들어진 걸라 더 하버드가 막아놨어요.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쓸 순 없지만 여튼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계열정 요소를 뺀 데스와 시계열정 요소를 뺀 PM이 서로 관련이 있으면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가 됩니다. 렉타임 줘볼게요. 그럼 렉타임을 줘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1.13, 아까는 4.5 곱했지만, 여튼 1.13이니까, exponential 1.131로 하면, 하자드 레이셔 3으로 p밸류가 유의하게 되죠. 렉타임을 줄 경우에 아까 렉타임을 임의대로 우리가 줬었잖아요. 안 주고 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연관성을 굉장히 잘 분석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mno 빼야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관련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요건 요거였는데 렉타임을 주니까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는 게 6일 정도 차이 있으니까 이거를 싹 올리면 이제 맞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모양이. 근데 원래 이런 데이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렉을 두고 뺐으니까. 그래서 레지듀얼 구하고 이 레지듀얼의 렉타임을 더하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고, 실제로는 얘가 올라가고 6일 있다가 얘가 올라가잖아요. 얘가 올라가고 6일 있다가 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렉타임을 두고 리그레션을 구하면 되겠다. 렉타임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아까 제가 렉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 이렇게 하면 1부터 10인데 렉 펑션 먹나? 아유, x 말고 ll은 10하고 ll에 렉 2 주면 이렇게 이게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렉 타임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렉을 왜 6으로 줬나요? 그냥 아까 시뮬레이션 할 때 렉을 6을 줬어요. 아, 거기서 그냥 임의로 정한. 네, 제가 임의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6일인지를 어떻게 찾냐, 그렇죠? 6일을 찾는 방법도 이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실제 옵저브드 데스를 갭 모델로 피팅을 해서 레지듀얼을 만듭니다. 레지듀얼 렐이 그 PM10하고 만나봤더니 올라간 다음에 6일 있다 맞으니 얘랑 그냥 리그레스를 뒀더니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렉타임을 줘서 렉을 6일 딱 줘서 옮겼더니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지듀얼 옵저브드 데스와 갬 피팅을 통해서 돌리면 얘랑을 돌릴 수 있으니 이제는 맞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모델은 이렇게 돼요. 네, 그랬더니 P는 뭐지? 아, P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PM렉이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 P는 뭐냐면, 이 P는 요 위에 있는 모델 있죠? 이 모델의 프레딕션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넣어주면 데스에서 P를 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P를 넣고 레지듀얼을 계산해서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고, 실제 이렇게 돌리진 않지만 여튼 레지듀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산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수. 그러니까 식이혈증 요소를 뺀 나머지로 그 레지듀얼을 돌린다. 그래서 AIC 볼게요. 888-3135죠. 아까 얼마였죠? 아리마가? 네, 어디 있어요? 네, 얘보다 좋아지면 되는 거였죠? 물론 얘는 이벤트 값 아직 안 넣어서 아리마보다 좋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거를 10으로 바꿨어요. 네, 10으로 바꾸면 유의성은 엄청나지만 AIC로 하면 아마 그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익스포넨셜 1.07 엄청나죠. 3이죠. 아까는 익스포넨셜 0.8인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되게 크게 하는데, 그러면 얘가 더 좋은 모델이냐, 어떤 게 더 좋은 모델이냐, 뭔 AIC 밸류로 보는 겁니다. 네, 얘가 훨씬 좋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실제 리스크는 요 정도다. 네, 요 정도. 얘가 아니라. 그래서 식이혈 분석에 요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K는 뭐냐면, 그, 갭 모델이 얼마나 쭈글쭈글 해줄 수 있느냐라는 값이에요.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조절합니다. 여러분들 조절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렉타임은 어떻게 구하고 하냐, 라는 걸 보면, 요때 이제 그 엘 가르니가 말한 DLM을 구하면 돼요. DLM은 이제 렉 모델을 PM 렉이 있죠. 여기다가 PM 렉 7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6이었으니까 7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렇게는 안 되네요. 네. 이게 여러 개의 렉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렉을 해서 PM 놓고 PM 아까 뭐였지? 아 그럼 PM 렉 PM 1을 놓고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얘고 얘는 얘고 그러면 또 PM 렉에 중복 안 2도 넣고 3도 넣고 그러면 렉이 이제 3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그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3 4 5 렉 PM 0 더하기 5 그 다음에 6 7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면 이제 6일 때 올라가죠. 그쵸? 네 여기도 6일 때 올라갈 거예요. 더해보면 더 올라가요. 이게 7, 8, 9 보통 20까지 느는데 이거 8, 9, 10까지 해보죠. 7, 8, 9, 10 우리도 10까지 했으니까 이건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6일째부터 좀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아 최소 렉을 6일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PM10이 올라가고 사망할 때까지 6. 근데 우리가 실제 6일로 PM10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디스트리뷰트 렉 모델입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아, 귀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렉을 10까지 연장을 하고 리니어 모델이지만 3차 방정식으로 해달라. 아, 요거는 그냥 어저스트라서 10개까지 했잖아요. 그럼 10차 방정식으로 피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차 방정식으로 피팅을 해달라. 보통 하베스팅 이펙트 이런 걸 보면 3차 방정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돌리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수작업을 한 거랑 비슷하죠. 6일에 최초가 되는데 다만 이거는 찌글찌글한 거 이건 3차로 했으니까 초반에는 PM10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외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 어제 너무 미세먼지가 많았어.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사망하시고 하베스팅 이펙트. 하베스팅 이펙트라고 부르려면 이게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일어난 게 여기서 다 네가티브가 돼서 썸이 제로가 되면 하베스트 임팩트가 있는 거죠. 꼭 썸이 제로가 아니라 제로 가까이 되면 자 그래서 베타가 이제 6일째 가장 하이지스트하고 기본적은 렉타임이 6일로 늦는 게 낫겠다 이 정도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고민해야 될 거는 그냥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GLM 이거는 렉타임 구하려고 한 거고요. 렉타임을 그 논 디스플레이 렉 모델을 구하려고 요거를 그냥 둔 것 뿐입니다. 그리고 X 타임이고 이벤트고 이렇게 했죠. 그럼 자세하려면 X도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X도 이제 그 넣어줘야 되겠죠. 그 사인 코사인을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 인플루엔자 에피데믹 앤 수이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렉, 이 뭐가 제일 좋은지 구할 때 하나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다 넣어도 상관없는 모델에 아 하나하나씩 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처음부터 디스트리뷰 렉 모델을 할 거면 디스트리뷰 렉 모델을 해서 그냥 구하는 게 좋고요. 네. 렉도 서로 보정해 주는 것.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감당을 사실 못해요. 이제 더 해보면 그래서 렉 모델은 그냥 디지털 렉 모델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계절적 요소라든가 3차 방정식이 좋은지 나쁜지도 다 안 한 거거든요. 이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 돌려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컴퓨터한테 선택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그러면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실습 데이터고요. 첫 번째 실습 데이터인데, 실습 데이터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다운 안 받아지는 분은 이게 구글, 제 구글 드라이브의 시트거든요. 아마 오픈을 해놨는지 모르겠네. 아, 됐네요. 네. 그, 플러스온에서 논문 데이터 오픈하라 그래가지고 오픈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자, 그거 다운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다운받아집니다. 그럼 다운받아졌고요. 라이브러리 아까 돌렸지만 돌리시면 되고, 아까 돌려서 더 안 돌려도 되는데, 네. 아, 에러 나신 분은 요 겟 모델 돌리지 마세요. 옛날 버전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루 데이터 볼게요. 플루 데이터는 위클리 수이사이드가 있고요. 위클리 플루 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10만 명당인가? 뭐 이렇게 돼요. 어? 아, 요 데이터 다운받는 거는 그 작년에 제 12개월 분석에 보시면 예, 요 데이터 다 요거 통계청 사망자료 뭐 요런 거 그 어디서 다운받은지가 나올 겁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플랫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클리 수이사이드가 되는 거고 시기열정 요소가 있죠. 이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통계청 사망자료랑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보니까 2009년에 신종플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 이후에 자살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저는 가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눴고요. 그래서 수이사이드를 하는데 TS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가 이게 그냥 벡터인지 뉴메릭인지 팩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고 365.25에 7로 나눈 건 주 단위 데이터다. 1주, 2주. 거기에 대해서 랭스를 봤더니 이제 696이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를 그려보면 네, 이제 좀 타임 시리즈 데이터처럼 보이죠. 자, 이걸 아까는 뭐 수작업으로 막 고민을 했잖아요. 사실 시즌 트렌드를 보면 이제 decompose라는 명령을 써주면 알아서 분석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건 요 랜덤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랜덤만 가져와서 요 랜덤만 가져와서 다시 뭐죠? 자살의 랜덤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살도 시계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랜덤 가져와서 decomposition 하고 거기에 대한 랜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랜덤 가져와서 랜덤과 랜더를 분석했을 때 유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랜덤과 랜덤을 가져와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렉타임이 있으면 더 유해질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렉타임 3일 정도 줘볼게요. 3주. 그랬더니 좀 더 올라갔죠. 네, 렉타임 3일 정도 있으면 시험에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 이제 논문을 쓰려면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보고서는 끝난 거예요. 보고서는. 근데 이걸 이제 다만 쓰려면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텍스트 베타. 파 플롯. 아, 이게 어? RT 수이사이드? 아, 네. 하나씩만 좀 볼게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그 그림 자, 요때 이제 그림이 있고 요때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베타 값이 얼마고 p밸류가 얼마인지를 보이죠. 그래서 3X 랭 모델에서는 p밸류도 유의하고 베타 값도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타임만 찾으면 되겠고요. 아, 이거 틀렸네.
아리마 모델로 해볼게요. 아리마, 아, 여기 써있네요. 아리마 모델로 이제 쓸 때는 이제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타임 포매팅 프로세싱 한 다음에 아리마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토 리그레션 파트가 있고 몇 차로 분해해야 되는지 있고 무빙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까는 212 정도 넣었었죠. 그래서 211인데 2는 이제 그 200이면은 그렉 타임이라든가 요런 거를 요렇게 주면 되는 거고, 무빙 에버리지이면 2주간의 무빙 에버리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상각관계를 갖게 되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차수를 분해할지를 보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개념이 들어있지만 결국에는 요걸 가지고 얼마의 렉과 얼마의 차수 분해와 얼마의 가중 평균을 할지 정도를 고민하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토 아리마를 써서 얘보다 AIC 밸류가 더 좋은 갭 모델을 찾는 데 정도로 쓰시면 되겠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요번에도 012네요. 그래서 아까 얘보다 더 무빙 에어를 주고 렉 타임은 안 주는 게 좋겠다. 뭐 얘는 이렇게 주네요. 근데 우리는 어떨지 볼게요. 그래서 오더 3 무빙 에버리지를 얘는 2로 주려 했는데 제가 4로 줬네요. 네. 왜 111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111로 주는 걸 보면 네,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이그너시를 하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이그너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ACF가 제대로 작동을 했고 이제 이 요거보다 좋은 AIC와 BIC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AIC를 좀6500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구하는 게더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모형대로 피팅이 되는지 봐야 돼서 그래요. 자, 요 펑션은 뭔지 잘 보여드릴게요. 회귀분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나 그 꾸불꾸불하게 꺾어야 가장 좋은 AIC 밸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갭 모델의 그 시저널 그 계절성 요소나 롱텀 트렌드를 어떻게 보정하는 게 좋으냐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세를 돌리고, 아, 이거 안돌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50에서 100까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얘를. 50에서 100까지. 그래서 50에까지 100까지 바꿔보고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얘만 먼저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50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AIC가 요게예요. 우리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되죠? 6500. 그러면 한이 정도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떨어지네요. 근데 그 적이 안 되죠. 그 피팅이. 이거 저희가 좀잘 모릅니다. 그럴 땐 BIC 쓰시면 됩니다. BIC는 한65 정도에서 피팅이 되네요. 요렇게. AIC가 60 얼마에서 6500보다는 낮고 이게 가장 좋다고 보면 되니까 64를 자유도로 놓고 이제 구해보는 거죠. AIC로 바꿀게요. 6490, 6500도 낫네요. 우선 하나는 됐어요. 자, 그래서 롱텀 트렌드랑 위큐로 할게요. 아까 처음 했던 우리 요거 설명했던 것처럼 좀 구해볼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보이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롱텀 트렌드 12년이니까 주고, 그 위켓에서는 이거를 주고 이렇게 해서 볼게요. 네, 뭐 여기서 BIC
BIC, AIC 구해보면 이제 얼마 나오는지 볼 거고. 68 정도네요. 잘 안 맞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됐는지를 지금 요 위에 모델이 어떤 식으로 모델이 됐는지를 좀 보면 요렇게도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인 코사인으로 하는 것, 그리고 롱텀 트렌드는 요렇고.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으로 피팅을 하고 롱텀 트렌드를 피팅하는 수작업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걸 얼마나 찌글찌글하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진 않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갭 모델을 통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한 사인 코사인으로 정형화돼서 하는 거랑 이 거기에다가 그 여기 롱텀 트렌드를 둔 것 시 이제 검은 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갭 모델을 그냥 한 것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굳이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갭 모델로 해서 조정을 하자, 그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모델과 갭을 했을 때 갭 모델이 좀 더 좋더라. 그냥 기초적인 방법으로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6500보다는 낮아야 AIC 모델이 되니까. 여튼 AIC 모델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리마 모델이 그거보다 갭 모델로 찾는 게 어떻냐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사인 코사인에 이제 DF를 줘서 갭 모델만큼 나오게 내란을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렉타임도 주고 사인 코사인에 얼마나 찌글찌글할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때 AIC 밸류 했더니 이 정도 주는 게 좋네요. 얘는 5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우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피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 39 정도를 이제 모델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자유도를. 그럼 자유도를 여기다 39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요때가 이제 좀 더 맞는지를 한번 보면, 그려보면, 아, 모델은 돌려놓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와 얘 사이 간격이 아까 사인 코사인은 항상 일정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정하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측할 때는. 근데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정하는 게 이제 좀 차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고, 듀얼픽도 보이고 이제 뭐가 되고, 이제 아직은 높은 거죠. 그래서 렉타임을 논리니어 맞게 할 때 몇 차방 정식이 좋을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림은 지금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그림을 그리면 2차방 정식이 제일 좋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2차방 정식으로 렉타임을 구하고 여기에는 39를 넣고 2를 넣고 2를 넣어서 가더라 가 최종 시뮬레이션 모델이 된 거죠. 요거를 구해보면 네. 아, 여기 그림이 큰 게 있으니까 빼고, 요 그램이 아까 저 아, 여기구나. 예. 네. 여기 보면 요 그림하고 똑같죠. 이 그림하고 똑같은데 고민을 해서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더니 자유도는 39로 롱텀 트렌드를 맞추고 계절적 요소는 그 2차 함수로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렉타임은 2차 함수가 제일 좋다는 거를 이제 AIC 밸류로 했죠. 그래서 이걸 고스란히 만들면 우리가 한 8주까지는 인플루엔자가 올라간 다음에 8주까지는 우리가 자살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2019년 2009년 이전 이후에 차이가 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2009년 이전에는 요런데 2009년 이후에는 요렇잖아요. 이거를 같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와, MF가 안 찾아지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2009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신종플루엔자가 2009년에 생겼거든요. 유행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신종플루엔자가 신종인플루엔자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델을 다 정리를 해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돌려서 다 돌리시면 긁어서 다 돌리시면 2009년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자살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근데 2009년 이후에는 얘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적이 좀씩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렉타임은 얘가 오른 다음에 몇 주까지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8주까지도 지속이 되더라. 자, 요렇게 이제 아웃컴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가 아까 네,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면 되고 그 스태틱한 애널시스 부분을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아마 쿼지 포화성 얘기가 나올 텐데요. 요거는 이제 오버 뭐지? 하여튼 그 프로블럼 때문에 그냥 리그레션이 아니라 쿼지 포화성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제 다 강의가 된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